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조앙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져온 타로는 이제 2019년 12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 거의 다 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이 자, 12월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왔습니다. 자, 12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12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 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구독자분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해서 자, 한번 제가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자, 1번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카드 중에서, 자, 이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생각이 많고, 거기에, 자, 컵이 내 뒤에 와 있는데, 나는 그 컵을 좀 받기 싫고, 하기 싫고, 자, 그런 마음이 12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상황은 뭔가 12월에 넘어갈 때의 상황은 하기 싫어. 저거 해야 하나. 자, 새로운 것을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어떤 일이 아마 이번 달에 아마 좋은 일이 좋은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거라는 희망을 지금 약간 품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컵 9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이 아마 1번 구독자분이 나중에 될때 아마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아마 조금 있게 되면 중간쯤 되게 되면 이 막대기가 날아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분명히 어떤 소식이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이동해 가거나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보입니다. 보이게 되고, 거기에, 여기서, 우리 지금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도 문제가 되지만, 계속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생각을 멈추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번 달에는. 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고 여행에 가고 그리고 소식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좋은 행위가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것을 안 하고 생각이 많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려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지 문제지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상하게 이게 4-4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앉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게 12월에 초순에는 뭔가 제안이라든지 합격의 통지서라든지 뭐가 날라오게 되거든요. 날라오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중순에도 계속 누워 있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도 이게 돈을 붙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지금 하라는 거에 조금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고 자,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서 계속 뭔가 보이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제가 조언의 카드로 뽑았는데 이게 쌍둥이 자리에 어떤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 앞에서 약간 침묵하는 모습을 수성이 다시 물고기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자기 언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 전달력이 약하거나 말을 잘 이렇게 조리 있게 전달을 못하거나 자, 그렇게 될 확률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침묵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은 조금 움직이기를 바라거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움직임이 조금 약할 것 같고 거기에 생각을 조금 계속 기피하는 요 모습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약간 말썽이 될수 있는 말은 내가 함구하고 자,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긍정적으로 선택 이번에 12월을 자, 보낼 수 있는 어떤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이 지금 돈을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하고 싶은 생각 자, 해야 되는 어떤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앉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12월 달에 역동성이 약하다. 자, 그리고 그 변화가 아마 지금에서 이어지면서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 거기에 혹시나 이번 달에는 조금 함구를 하는 것이 비밀을 알아도 항구를 하는 것이 우리 1번 구독자분들이 잘 보내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어날 변화는 앉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변화가 좀 적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보면 자, 봅시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메이저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12월에 일어날 변화는 조금 사이즈가 큽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지금 직업적인 면에서 아마 조금 큰일이 어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킹컵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가진 상태를 의미하고 킹이라는 것은 왕이 돼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어떤 왕의 모습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선택 속에서 여기도 지금 왕이 나왔거든요. 선택 속에서 뭐냐면 선택 속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욕심을 내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나 그리고 가지고 갈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 감정은 보이지 않고 남들에게 약간 상처를 주거나 자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가 잘 화를 내지 않고 잘 조절하는 어떤 상황이 돼야지만이 12월을 잘 넘길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12월에 넘어갈 때 중화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상당히 능력자의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다 상처받지 않고 다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때때로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군가 상처받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주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어쨌든 두 개는 뭐냐면 내가 두 개를 다 가진, 뭔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남성분이 와서 뭔가 제안하는 거는 나쁘지 않으니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컵왕이라는 것은 감정의 왕이기 때문에 혹시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분 중에서 사랑에 관한 거면 조금 못 믿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어떤 면에서 남성의 제안 자체는 괜찮다. 그분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복병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복병이 되는데 문제점이 되는데 월드카드가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이 문제점이 된다는 것도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편협함, 내가 가진 세상 속에 있는 것, 나만의 어떤 자아에 빠진 것 이게 문제도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신의 세상 밖으로 나와서 너무나 내가 내 뜻대로 되겠지 하는 그 세상에서 세상이 어쩌면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왜? 여기에 타워가 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던 생각과 세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을 애초에 출발할 때는 약간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출발했고 거기에 어쩌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 돌발적인 상황이 12월에는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그게 뭐 사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갈 것이다 하던 게 저렇게 탁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상황 자체가 약간 상반기에는 돌발적일 수 있는데 거기에 자 이것도 행님 카드, 썬 카드 좋은 카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카드가 뜨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12월의 초반부에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이 약간 갈등을 하고 할것 같기는 하나 잘그 변화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어떤 나중에 말로 가면 정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어쩌면 다른 쪽으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2번 구독자분들은 하셔야 되고, 그 방향은 틀리지만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조언 카드는 뭐냐면 속임수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자, 수성의 처녀자리가 되고 회양성이고, 여기 보면 이 둘이서 이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야바이꾼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 모습을 굳이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라는 자 그런 카드로 될수 있습니다. 나를 좀 숨겨도 괜찮다. 자 그런 해석의 카드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나를 좀덜 보이면서 한번 이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모습이 조금 모질하더라도 다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다 가진 것처럼, 능력이 되는 것처럼, 자, 그렇게 좀갈 필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보자. 그렇게 되면 될까? 그럼 뭐 결론에는,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세세하게 중간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 자, 이상하게 제가 오늘 물고기 자리를 많이 뽑았습니다. 여기도 지금 물고기 자리가 나오게 되고, 물고기 자리에 해왕성이 나오고, 천칭 자리에 사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이게 천칭 자리에 관계성을 상징하는 카드가 되죠. 자, 그래서 연인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는 약간 사랑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12월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아마 언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애정운에 약간 포커스가 있는 카드다. 12월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자, 그렇게 되고 페이지 소드이기 때문에 12월에서 1월에 넘어가면서 나는 좀 신경이 예민하고 어떻게 나아갈 방향도 잘 모르겠고 뭐가 약간은 정처 없는 생각들을 하면서 약간 외로워하기도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월 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거기에 희망은 뭐냐면 내가 이게 지금 이 남자가 막대기가 다 있고 거기에 막대기를 괴고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민 사항을 이 막대기를
내가 끝까지 가지고 감으로 해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일적인 면에서든 애정적인 면에서든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의 어떤 이번 달 운세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그거 조금 우겨서 노력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끝까지 소중함을 알면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조금 이 행운이 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전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어떤 상황이 될수 있어요.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혼자 있죠. 이 여자가 새랑 같이 혼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지 않아도 되고 약간의 여유로움을 즐기면서 뭔가 있게 되면 더욱더 좋은 상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서 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펜타클 6은 이쪽 저쪽을 재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거는 그대로 내가 소중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울질 하지 마라. 저울질은 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쭉 유지해서 밀고 나가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초에 사랑이 잔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뒤에 뭔가 조금 새로운 어떤 좋은 어떤 시작하는 기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서로 소통이 되고 여행 가고 그리고 좋은 기운들이 그 마지막에는 자,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남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금성의 천칭에 자, 해왕성의 물고기 자리가 되는데 남녀가 멀리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게 궁극으로는 사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내가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자. 안 그러면 그리워지겠죠. 자, 그렇게 되고 다음 내가 좋아하는 일도 끝까지 지켜서 해보자. 안 그러면 그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내가 있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쭉 지키고 나가자.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고 나가고 어떤 자기 직장의 상황도 계속 지키게 나가게 되면 12월 말이 됐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매지션 카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전차 카드가 두 개나 뜹니다. 움직이는 카드. 자, 재고 있는 거고. 자, 사랑하여서 둘이 같이 성으로 가는 거죠. 결혼과 결합의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도 연애 카드가 들어있고,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에 연애운이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역동적인 남성의 움직임이 보이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요 4번, 4, 3번은, 3번을, 앞전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여성에 의해서 뭔가 기다리고 좌우되고 약간 그런 기운이 있는데, 4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남성의 어떤 권한이나 능력에 의해서 12월에 일어날 변화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매지션이기 때문에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과정이 뭔가 새로운 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에너지 그리고 뭔가 남자에 의한 제안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매지션이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들어온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발적 급작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상징한다. 자, 거기에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 전차 카드이기 때문에 열심히 말두 개를 몰고 달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재지 말고 일단 하고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자,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미숙함 오히려 내가
다 완성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보다 지금의 미숙하지만 내가 가진 에너지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좀 일을 더 활동적으로 할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미숙함이 오히려 나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열심히 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자, 거기에 이게 지금 가정을 상징하면서 좋은 결과물이면서 행복한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결과가 나오고 모두 행복하고 이거를 다 바란다면 이번 달에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재고 있거든요. 재고이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게 행복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믿고 가시게 되면 나중에 궁극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남녀가 같이 어디 성으로 향하고 있죠. 근데 여자가 이 자세히 보면 발을 딱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 갈랐고 남자 믿어도 되나요? 이러면서 딱 느낌 드는 게 사실 좀이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같이 가기는 가는데 여자의 약간은 마음이 조금 변심이라든지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이 카드는 얘기해 주는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지금의 단기적인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뭔가 12월의 초반부에는 재고 있고, 자,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는 마차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둘이서 가는 관계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되 완전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이번 달에는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 길이 맞겠지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결과물은 아마 조금 있다가 막 11월이나 2월쯤에 다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합으로 같이 가 둘이서 사람과 같이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완전한 결과물은 이번 달에는 결과물 자체가 좀 약할 수도 있다. 왜? 마지막에 신중하게 자, 판단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결과물 자체는 조금 어쩌면 약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구독자분들. 5번 구독자분들, 성령의 에너지가 떴죠? 여기 목성의 사수가 떴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이라든지 종교계의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목성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결말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게 달을 접어들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는 거지. 자, 시험도 열심히 봤을 것이고 직장도 열심히 영실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바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 자, 거기에 합격의 나팔이 불렸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저지먼트, 합격이 나팔을 불고 있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결과에 나팔을 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나팔은 재회, 재생, 다시 만남, 회생까지 해당되는 나팔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재로 누군가 다시 만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시험 합격도 가능할 수도 있다. 취업도 가능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어쩌면은 뭐냐면 두 군데가 다 돼서 두 가지를 다 가져서 내가 다 가지고 갔으면 하는 자, 마음이 들수 있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거 가능하기도 합니다. 합격이 두 군데가 돼서 어쩌면 이쪽 저쪽 선택해야 하는 거. 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너무나 어쩌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자 그런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활동적으로 그 에너지를 끝까지 끌고 나가서 어떤 결론을 얻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 훨씬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약간은 좀 어둡고 거기다가
안될 거라 생각하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초반부에는 다섯 명이서 이렇게 짝대기질 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중반부에는 끝까지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 후반부에는 나팔이 불려진다. 내가 나팔을 두 개나 뽑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뭔가 응시에서 기다리는 것들은 응시, 법률, 뭔가 하는 기다리는 것들은 다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5번 선택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해서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떤 소식이 온다. 자, 근데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둡고 안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 잘될 거라 생각을 하시면서 역동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성령이죠. 그리고 목성의 기운이기 때문에, 자, 합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5번까지 여러분 픽업 카드로 해서 12월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뽑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12월도 행복하고 건강하고